자, 어느 정도 이제 당면이 익었으니까 당면은 먼저 호로록 하실게요. 오케이. 어, 나 불안한데? 뭐 하시는 거예요? 나 절로 가 있어야겠다. 아, 옷을 묻을까? 다 될 때까지 기다리고 다 가야겠다. 뭐야, 누가 해도 이건 불안한 거네. 자, 됐어요. 됐다. 자, 이제 당면은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요. 드실 때 호로록 하다가 살이 들리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? 그니까요. 조심해야겠어요. 조심하셔야 돼요. 보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아, 근데 향이 맵게 확 들어오는데? 국물이 되게 약간 소해장국? 그 맛이야. 감자탕? 감자탕. 여기서 물 넣고 약간 팍팍팍 끓이면 식은끼리 딱 괜찮아. 왜나라 괜찮아? 식은끼리 딱 괜찮아. 왜나라 괜찮아? 내가 말했지? 호로록 조심하라고. 호로록 조심해. 이게 아무래도 중학교, 고등학교 다닐 때 돈가스 같은 거 막 먹다 20살 됐으니까 어른의 맛을 좀 먹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나 봐요. 몽고신. 이거 그냥 먹어요? 요거 요렇게. 이거 요게 사실은 힘줄, 소 힘줄이랑 요 사태. 사태가 뭔데요? 요거. 그 소 오금에 붙은 살덩이를 사태라고 하는데요. 거기에다가 이제 힘줄까지 같이 해서 먹으면 아주 그냥 쫀득쫀득하면서도 아주. 이거 찍어 먹어야 되죠. 요거 이렇게 딱 찍어서. 이거는 뭐 떡볶이랑 비슷해요. 보장된 맛이야. 부추도 거기서 주시는 거예요? 아, 그쵸. 그 부추 절임과 함께 드시면 또 맛있어요. 한번 쏴 먹어봐야 돼. 맛있죠? 완전 맛있어. 해 먹으면 또 맛이 달라요. 부추절임 괜찮아요? 맛있죠? 너무 맛있어. 이 집도 사실 유희 언니처럼 매운 거를 원하는 손님이 오시면 고춧가루들 있잖아요. 청양고춧가루와 베트남 고춧가루 그걸 준대요. 그래서 원하는 만큼 마음껏 제조를 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. 스파이시골 쓰면서 단 한 번도 베트남 고추가 소외되었던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매화 나왔어, 매화.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도 매워. 입술, 그 감자탕 먹었을 때 입술 마지막에 그 맵매당한 느낌. 예, 맵매당한 느낌.